상의모입니다. 지금부터는 열무 비빔국수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든 특별한 비빔장이 아니고 오늘은 쉽게 여러분 가정에 있는 고추장으로 만드는 비빔 양념장도 가르쳐 드릴게요. 열무 비빔국수에는 역시 지난번 담아서 먹고 남아서 아주 시큼하게 많이 익은 남은 열무 김치가 필요하고요. 소면 국수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이 반개, 김가루. 자, 이렇게만 있으면 되고요. 고추장이 두 스푼입니다. 고추장 두 스푼에 요거는 설탕 한 숟가락입니다. 제가 좀 작죠? 자, 이렇게 설탕 한 숟가락 하고요. 그리고 식초. 식초는 자, 이렇게 한개 하고요. 또 조금만 더 반만 쓰겠습니다. 반 쓰고요. 그리고 마늘은 많이 말고 반 숟가락만 쓸게요. 반 숟가락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참치액인데 많이 말고 조금만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이게 매실청입니다. 매실청은 한 숟가락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기름은 한반 스푼만 쓰겠습니다. 반 스푼. 이거는 저는 생강을 끓여서 만든 생강청인데요. 이 생강청은 있으시면, 생강청은 없으시더라도 생강즙 있으시면 조금만 쓰시면 좋은데요. 없으면 이 생강즙은 생략을 하셔도 가능합니다. 오늘의 재료를 손질해야 되는데요. 재료라고 할 것도 없이 오이 반개가 전부 다입니다. 오이 썰어두었고요. 국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콜라병 뚜껑 하나만큼 이렇게 잡으면 1인분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붙지 않게 국수 면발을 잘 풀어주죠. 찬물 붓고 하는 것도 번거롭고 해서 제가 끓이는 방법은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여기를 보면 하얗게 지금은 불투명하거든요. 근데 점점 익어가면서 이렇게 금방은 들었을 땐안 돼요. 살짝만 한 1, 2초만 기다렸다 보면은 점점 투명해지는 걸 느낍니다. 저는 그래서 국수를 10까지 삶으면 완전하게 삶기고 나면 한 8이나 9에서 건져내는데요. 9에서 건져내면 양이 적을 땐 9에서 건져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양이 많을 땐 8에서 건져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건져서 체에 밥 짓는 동안에도 자체 열로 익거든요. 가장 쫄깃쫄깃하고 맛있게 드실 때는 이렇게 라면 같은 거 끓일 때도 10이 완전한 익김이라면 한 8에나 9에서 8이나 9까지만 삶아서 건져내면 딱 맞잖아요. 이제 70% 정도 투명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 이게 숙달되면 여러분도 쉽습니다. 물론 찬물을 부어서 3번 끓어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다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 올려서 잠시 기다리면 80, 90% 투명해졌거든요. 80, 90% 투명해지면 자, 국수가 다 삶긴 겁니다. 수도 있는 데 가서 들어 부어서 끓는 물에 흔들어 씻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여건상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1차로 한번 헹궈내고요. 문대 씻어야 되는가? 많이 들으셨죠? 국수 가에 묻어있던 전분기 같은 거, 밀가루기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싹싹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더 쫄깃함이 남아있죠. 자, 이렇게 해서요. 여기는 굉장히 차가운 물이거든요. 차가운 물에 넣어두면 이게 탱탱해지죠. 이제 다된것 같아요. 자, 이게 국수 마실 때도 손으로 이렇게. 굉장히 큰 그릇이거든요. 국수가 요만큼 들어간다고 해서 애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저 같은 사람이 먹으면은 배가 많이 부를 정도의 1인분이니까요. 넣겠습니다.
이 콩물은 사용하면 안 돼요. 콩물은 너무 익어서 맛을 배려요. 너무 새콤해서 맛을 배리거든요. 자, 넣고요. 계란 같은 거 삶거나 재단해서 넣어도 되겠지만 이 열무 비빔면은 좀 깔끔하게 먹는 것도 좋으니까. 그리고 자, 이거는 제가 고추장으로 만든 양념이고요. 이거는 제가 고춧가루를 발효시켜서 만든 양념장이고요. 자, 이 정도 넣고요. 김가루가 또 꼭 들어가야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여기까지 비빔국수로 알고 비벼드시잖아요. 그런데 비빔국수에는 다시 멸치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만들어 놓은, 저는 멸치 육수를 이렇게 큰 병에다 담아 놓고 쓰는데요. 이 멸치 육수에 멸치 국물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바닥에 좀 깔릴 정도로 이렇게 비벼야지 이게 비비면서 먹으면서 면이 마르지 않고 촉촉하게 계속 드실 수 있거든요. 얼음 너무 많이 넣으면 싱거워져요. 얼음 한 작은 건 서너 개만 넣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드시면 열무 비빔국수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상어 이모의 열무 비빔국수가 완성되었는데요. 멸치 육수 꼭 넣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감사합니다.